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새끼입니다. 오늘은 감자와 고구마를 이용하여 집에서도 손쉽게 요리 가능한 레시피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부침개 레시피는 조리법이 너무 간단하여서 주말 아침에 만들어 먹기 좋은 음식입니다. 요리 재료는 집에 하나씩 있는 감자와 고구마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입니다. 재료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재료는 자르기 전에 물로 한번 깨끗이 씻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재료를 너무 두껍게 썰으면 조리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적당한 굵기로 일정하게 썰어주세요. 감자도 바로 썰어주도록 할게요. 감자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 칼질할 때 다치실 수 있으니 안전에 주의해서 조심조심 칼질을 해주세요. 준비된 재료의 전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에 5분 정도 담가두도록 하겠습니다. 전분이 제거된 감자와 고구마는 물기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밑간을 하도록 할게요. 전분가루를 4숟가락 넣어주고요. 간을 위한 소금과 후추를 한 숟가락씩 넣어줍니다. 느끼함을 잡아줄 고춧가루도 함께 넣어주도록 할게요. 파슬리 가루도 뿌려주고요. 고구마는 물기가 부족하여 전분가루가 잘 섞일 수 있도록 올리브오일을 조금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분가루와 밑간 양념이 재료에 잘 섞일 수 있도록 조물조물 묻혀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감자 밑간을 해보겠습니다. 고구마와 동일한 비율로 양념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고구마와 감자를 함께 먹고 싶어서 재료를 두 가지로 선정하였는데요. 여러분께서는 감자 혹은 고구마 단일 재료를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이제 팬에 올리브오일을 둘러주고 구워보도록 할게요. 전분가루가 묻어있기 때문에 고구마를 포개어두면 굽는 과정에서 서로 붙게 됩니다. 둥근 모양이 만들어지도록 고구마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굽는 과정은 중약불을 이용하여서 천천히 익혀줘야 합니다. 센 불에 굽게 되면 겉에만 타버릴 수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요리하세요. 아랫부분이 바삭하게 익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뒤집기 전에 올리브 오일을 한 번 더 살짝 뿌려줍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반대편을 구워주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살짝 타버렸습니다. 뒤집은 다음 다시 뚜껑을 덮고 조리해줍니다. 만들어진 고구마는 잠시 옮겨둘게요. 그 다음으로 감자를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와 동일한 방법으로 요리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고구마와 감자를 둘 다 익히는 과정에서 두 재료를 비교해보자면 확실히 감자가 더 크리스피하면서 촉촉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리를 하시면서 중간중간 뚜껑을 열어서 바삭하게 익었다면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잠시 불은 꺼두고 요리의 마지막 단계인 치즈를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짜렐라 치즈를 사용하였고요. 치즈는 기호에 맞게 준비해주세요. 치즈를 다 뿌렸다면 아까 만들어서 잠깐 빼두었던 고구마를 치즈 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가스불을 다시 약불로 켜주시고요. 올리브 오일을 살짝만 뿌려주세요. 이제 뚜껑을 덮고 치즈가 녹기만 기다려주시면 요리가 끝이 납니다. 이제 접시에 옮겨 담아주고서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요리를 맛보았을 때 겉은 엄청 바삭한데 안에는 치즈가 쫀득함이 있어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탄수화물은 살 안 찝니다. 살은 내가 찌는 것이니 여러분도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